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달비 뜯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견면허 수영점 사장 김동호라고 합니다. 한견면옥이라는 매장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매장은 부산의 곳곳에 많을 거예요. 한견면옥이란 게 동네 한견면옥이나 그 한견면옥 브랜드 있는 거기서 주방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실장까지도 올라갔었고 거기서 제가 퇴사를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재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수영역에서 2번 출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골목 안으로 조금 들어오셔야 해요. 네, 먼저 당면 들어가고 야채는 양파하고 팽이버섯만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 양념장에 배도 갈아놓고 마늘도 갈아놓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양념장 안에. 그래서 양념장 사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네. 기본 베이스는 한우 사골 우러낸 그 육수로. 육수인가요? 네. 이것도 기본 베이스가 한우사골하고 갈비 삶은 물. 이 갈비는 양념이 다 돼 있어요. 양념 다 돼 있어요? 네. 갈비와 자, 이게 시간이 보통 양념까지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와서 양념이 다 된 거예요. 준비 바로 삶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삶아요. 매운 고추인가요? 아,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아. 참기름 좀 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와! 한눈에 봐도 엄청 큰 고기가 쌓여 있으니까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 색깔이 조금 빨간색이라서 맵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맵찔인 여자 PD님도 하나도 안 맵고 우와. 양념 맛있다고 국물까지 떠드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비찜이 고기 육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함경면옥의 양념은 물리거나 느끼한 느낌이 없이 고기의 감칠맛과 풍미를 살려주면서 고기의 맛을 든든히 뒷받침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먹은 갈비찜은 중짜였는데요. 저희가 갈비탕과 냉면을 먹으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면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았어요. 고기도 두툼하니 씹는 맛이 정말 간만에 맛있는 갈비찜을 먹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삶아 놓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삶아 놓으면 당면하고 갈비 넣고 야채는 일단 팽이버섯 미리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그날그날 끓입니다. 육수는 그날그날 끓여서 구워주고 이제 끓여서 나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갈비든 육수든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끓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날 쓸 양만 끓여서 미리 모질래도 저희는 더 이상 안 끓여요.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또 끓일 수가 없어요. 미리. 예. 보잉? 벌써 달려. 다음은 갈비탕인데요. 가격은 만원이고 점심 메뉴로 가장 핫한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 손이 남자치고 절대 작은 편이 아닌데도 뼈도 진짜 정말 크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 큰 갈비가 비주얼적으로 압도하는 게 있어서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맛도 있었고요. 고기는 갈비찜에 들어간 고기 두 덩이가 탕으로 들어간 거고 팽이버섯과 사골 육수를 넣어서 끓인 거라고 합니다.
한우와 갈비로 우려낸 육수라 그런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육수가 진짜 밥도둑이었습니다. 저 같은 국밥충들한테는 이만한 해장용 국밥이 없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핫한 메뉴인데는 역시나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갈비탕도 이번 식사권 이벤트 해당 메뉴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먹은 갈비탕 종류나 냉면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반죽이 뜨거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나가는 양을 하루에 매일 이것도 매일매일 해요. 밀어 넣으면 기계가 살 내려가면서 여기로 면이 내려와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이 전분은 100% 고구마 전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고구마 전분으로 100%.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아는 거예요. 보통은 잘 모릅니다. 이 정도면 익은 거예요. 사리를 얼음에 치조해요. 이래야지 안쪽까지 손님들이 드셨을 때 참기가 계속 느껴져요. 사실 이 손 넣으면 뭐 일반인이 손 넣으면 훅 쳐봐요. 그래 보여요. 3초도 못 있어요. 그래 보여요. 익숙하니까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몇십 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걸 보네요. 여기서 저희 가게만의 이제 조리 방법이죠. 자판에 써가지고 1인분의 손의 느낌 그대로 뭐 몇 그램 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질라게 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양념장이에요. 맹물이 아니고 요것도 한우 사골 베이스로 그리고 요거는 다대기 요거는 가오리 무침 요것도 직접 다 만듭니다. 여기서 요거는 소고기 엉덩이 살요. 대 참기름 깨. 이거 냉면 자를 때 가위로 몇 번 자름? 한 번. 한 번? 난 두 번. 냉면은 갈비탕과 같이 점심시간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인데요. 저희는 갈비탕에 국물이 있어서 국물이 없는 비빔냉면을 선택했습니다. 비냉의 가격은 8,000원이고 물냉면 또한 8,000원입니다. 이 냉면 또한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식사권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냉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냉면과 달리 면이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질기다는 느낌이 없고 쫄깃쫄깃하여서 씹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양념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냉면 양념이 새콤이나 달콤 쪽 중에서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손으로 이렇게 해주셨잖아. 근데 양념 안에 많이 안 비벼도 다 골고루 다 퍼져 있어 양념이. 또 이게 면이 얼음에서 놀다 온 친구라서 그런지 먹는 순간까지도 입안이 시원하고 소스로 인해 입안이 화사해지고 상큼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비빔냉면을 많이 좋아하고 촬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냉면을 먹어봤었는데요. 소스가 이게 달짝하면서도 무슨 맛이지 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그릇이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짤고 안 짜고 더 달지도 않고 그니까 면이 얇아서 잘 씹혀.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그냥 손님들한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이 드시고 잘 먹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 성취감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안 해본 이상 그 마음이 이때까지 이어져 왔고 퇴색되지 않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드신다? 내 자식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